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소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Way, wait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7. Weigh. Verb. To find the weight off, especially by a machine. Example. Please weigh this box. 28. Weight. Noun. The heaviness of anything, especially as measured by a certain system. Example. I'm trying to lose weight. 27. Weigh. 무게를 달다. 이것도 영어 보면 무게하다죠. 근데 한국말로 하면 무게를 달다. 이거 되는 겁니다. 그때 요런 거 비슷한 게 많았었죠. 에릭스는 워터가 뭐랬죠? 동사로는? 물주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하다인데 물주다고. fish 이런 말이 있었죠. fish가 명사로? 물고기. 동사로는? 물고기 잡는 거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다인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물고기 잡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요것도 way가 뭐 굳이 한다면 무게를 달다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 무게하다. 동사가 돼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영어들을 좀 넓은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to find. 알아내요. the weight. 무게를 of. especially. 특히 by a machine. 기계로. 옛날에는 무게를 수동으로 달았는데 요즘 다 기계로 달죠. example. please weigh. 제발 무게를 달아주세요. This box, 이 상자를 28 weight, 요 weigh의 명사형입니다. weight, 무게. Noun, the heaviness, 무거움 of anything, 어떤 것을 especially 특히 as measured, 측정이 되어진 by a certain system,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example, I'm trying to. 나는 시도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lost weight. 체중을 줄이려고. 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body weight를 그냥 weight. 요즘 weight street train strain train 뭐그 몸무게 뭐 훈련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었죠. weightless 뭐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피트니스나 뭐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Next. way 보시면 젊은이 old English, 덜치, 젊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라 했죠? 원래 있던 거. 순수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대체적으로 한네 단계 정도가 겹쳐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 영어, 앵글로색슨족들이 잉글랜드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단어. 그다음에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침략을 받으면서 프랑스 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100년 전쟁하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부터 셰익스피어 같은 영웅이 나와서 이제 라틴어에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프랑스하고 단절이 되면서 프랑스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라틴어 쪽에서 온 건데, 그러면서 구동사가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면서 이제 현대 영어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충 한 4개 정도로 하고, 한국도 비슷한 과정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순수 한국어가 있었겠죠. 근데 중국 영향을 받아서 한자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나 뭐 일제 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되면서 영어를 두 자로 된 한자를 만들어내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부흥기로 가면서 그두 자로 된 한자를 한국하고 일본이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어의 특징이 그냥 영어를 그냥 바로 가지고 오죠. 발음 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이나 보면 뭐 쓰잘데피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한국어도 네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결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한네 개의 언어가 합쳐진 거니까 현대인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밑에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Old English, when of German origin, related to Dutch, when weight, German, bewegen, move,
from an Indo-European root shared by Latin, where convey licenses included transport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raise up.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한 4배 정도 옛날에 비해서 이제 더 언어를 해야 되니까 뭐 힘든 점도 있는데 또 반대로 좋은 점도 있죠.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영어가 되면.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이 커졌고 뭐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뭐 더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넥스트. 에터널 스테이지입니다. 웨이트가 웨이, 무게를 달다, 무게를 하다 해서 T가 것 해서 무게를 다는 것 해서 무게 이래 됐습니다. 웨이,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 무게가 나가다, 비중을 갖다, 그리고 명사로 무게를 재기. 요것도 또 명사도 또 쓰죠. 웨이트가 무게, 웨이트. 그 웨이트를 또 몸무게를 거의 웨이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피트니스 가니까. 저울의 추, 체중, 중요성, 가중치, 뭐뭐의 무게를 더하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Next. Picture and final stage입니다. Weight가 weigh가 무게를 달다, 무게하다. T가 뭐뭐 하는 것, 무게를 다는 것에서 무게 이래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eight this box. I'm trying to lose weight. Next.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7. Weigh. Verb. To find the weight of, especially by a machine. Example. Please weigh this box. 28. Weight. Noun. The heaviness of anything, especially as measured by a certain system. Example. I'm trying to lose weight. 27. Weigh. Verb to find the weight of, especially by a machine. Example. Please weigh this box. 28. Weight. Noun. The heaviness of anything, especially as measured by a certain system. Example. I'm trying to lose weight.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27. Weigh. Verb to find the weight of, especially by a machine. Example, please weigh this box. 28. Weight. Noun, the heaviness of anything, especially as measured by a certain system. Example, I'm trying to lose weight.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27. Weigh. Verb. To find the weight of, especially by a machine. Example. Please weigh this box. 28. Weight. Noun. The heaviness of anything, especially as measured by a certain system. Example. I'm trying to lose weight. Have a nice day.